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여섯 번째 맹사성 이야기입니다. 그 맹사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태조 때나 태종 때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태조 때는 조준이 있었으면 김사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종 때는 하륜이 있었으면 조영무가 있었고, 그것처럼 이 세종 때는 지난번에 했던 황희가 있으면 반드시 이 맹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을 때 아마 이 체제가 제일 안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조선 초에는 연이어서 명재상들이 이 좌의정 우의정을 맡아가지고 이 조선의 기틀을 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이제 이 맹사성은 바로 황희를 또 도와서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맹사성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외유내강한 인물이죠. 이렇게 자기를 크게 내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딱 황희를 옆에서 돕기에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맹사성은 고려 말에는 최영의 손녀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본인의 어떤 그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태조 때에도 벼슬 자리를 이제 우왕 때 이제 과거에 급제했는데, 조선이 세워지고서도 정상적으로 낮은 관리부터 이 단계 승진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와서도 이제 좌사관, 동부대원, 이조 참의 뭐 이런 자리를 지냈는데, 딱 한 번 맹사성이 큰 저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언제냐면 태종 8년, 1408년에 대사원으로 있을 때 태종의 딸 경정공주하고 혼인한 태종의 사위 조대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조대림이 이제 누구냐면 바로 조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지위나 이런 게 이제 높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모기네라는 사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 조대림이 역모 혐의를 이제 덮어쓰는 약간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미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태종은 조대림한테 역모의 뜻이 전혀 없다는 건 확인한 상태인데, 그러나 이 겉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대로 일단 처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마 맹사성이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른 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라니까 실제로 이제 법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조대림한테 그 장형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합니다. 사실 죽을 뻔했죠. 조대림이 죽을 뻔한 걸 보고서 태종이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다, 왕실 사람을 이제 죽이려 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맹사성을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까지도.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맹사성은 늘 그 신하들 사이에서 신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숙범까지 나서 가지고 맹사성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제 죽음을 면하고, 이런 고비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쭉 맹사성의 관력을 보면 중앙의 요직, 지방의 관찰사를 계속 번갈아 오가면서 늘 좋은 치적을 남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맹사성은 음악에 상당히 그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 때죠. 1412년에 풍해도, 지금 이제 저 황해도입니다. 관찰사로 또 임명을 하니까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하륜이 아, 그거 안 된다. 맹사성은 서울에 남겨두고서 계속 악공들한테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이 저지시킨 일인데, 이걸 보더라도 맹사성이 음악에 굉장히 뛰어난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세종 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박연이라고 알고 있죠. 박연은 사실은 그 음악에 뛰어났는데 대신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클래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아주 제일 좋은 음악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다 쓰자는 이런 주장을 늘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우리한테 맞게 하자, 이게 늘 세종 생각이거든요. 세종은 항상 표준을 먼저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선에 맞게, 그런 점에서 이제 음악 분야에서 바로 클래식주의자 박연한테 아주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하고 그거를 조선화 시키는데 역할을 맡긴 것이 또 훗날의 맹사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음악 얘기고, 정치적으로 보면 다행히 그래도 태종이 조금씩 그 분노를 풀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조 판서하고 공조 판서 중에서는 요직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이제 드디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렸다는 것은 역시 세종한테 중용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그래서 세종초에 보면 바로 이조판서가 되고, 그 다음에 황희보다 1년 늦은 1427년이죠. 이때 우의정이 돼서 비로소 이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세종 때는 황희 맹사성 말고도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허조라는 인물도 또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그 세종의 정치를 그 뛰어나게 만든 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그래서 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황희 맹사성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예, 늘 이제 자문하는 그만큼 이제 세종은 이 재상들하고 계속 토의를 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두 인물이 바로 황희 그 다음에 맹사성입니다. 그런데 그 맹사성도 보면 세종실록을 편찬 책임자가 바로 황희와 맹사성인데, 세종도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를 어떻게 기록했나. 그런데 맹사성이 단호하게 그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의 일을 본받게 되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세종이 실록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걸 보면 자기 의견을 많이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신하가 아닌가, 이제 이런 면모를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일화가 그 용제총화라는 성종 때 정치가이자 문필가죠.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맹사성 고향이 충청도 온양인데,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경기도 용인의 어떤 객사에서 머물게 됐나 봅니다. 근데 그때 경상도에서 어떤 부자죠. 부호라고 하죠. 부호가 이 여러 패거리를 거느리고 시끌벅적하게 이제 하고 있었고, 맹사성은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방구석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맹사성한테 장기를 뚜자 해가지고 이제 장기를 뚜다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앞으로 끝에다가 공과 당자를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하자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맹사성이 먼저 무엇하러 서울에 가는 공 이렇게 하니까 녹사 벼슬을 얻기 위해 올라간 당. 예, 녹사라는 건 사실은 이제 좀 중간 관리 정도 되죠. 그다지 높은 자리는 아닌데. 그랬더니 내가 그대를 위해 그 자리를 얻어줄 공 이렇게 하였으니까 우습구나 당치도 안탕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날 지났는데, 막상 이제 녹사 시험을 보러 한양에 와가지고 그 의정부에 들어갔더니 맹사성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그 맹사성이 어떠한 공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웃고 뭐 그러고, 이 맹사성이 실제로 이 사람을 추천해서 녹사가 됐는데 훗날 그 지방의 유능한 관리가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여유로움과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객사에서 잘 지켜보았겠죠. 만약에 횡포나 부리고 뭐 이랬으면 이런 자리 결코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맹사성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는데, 맹사성은 사실은 아주 드물게 고려 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러니까 태종 때 그 한 번 위기 말고는 마치 한 임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변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격변기라 하더라도 이 맹사성과 같은 그 외유내강의 그 다음에 동료들의 신망을 받는 처신은 일관성 있는 출세길을 가능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맹사성은 정치 바람을 타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크게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논어 학교를 하면서 이 논어 속에서 이 맹사성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구절이 뭔가 이걸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태백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예, 절대 그 자기 처신을 뛰어넘는 일을, 신분이나 이거를 뛰어넘는 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하의 덕목인데, 이 덕목 하나로 아마 고려해서 조선으로 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데도 일관되게 중용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맹사성은 이제 7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에도 보면 맹사성의 치적보다는 맹사성의 행실을 그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벼슬하는 선비로서 비록 계제, 계급이죠. 계제가 자기보다 얕은 자라도 자기를 만나보고자 하면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혔고 물러갈 때도 역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 앉은 후에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행위였다면 결코 이런 맹사성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맹사성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맹사성한테는 우리가 이런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처신하는 지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유와 그 겸손함, 이거를 갖추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직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맹사성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맹사성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